학교 어머니. 학교 어머니. 쟤는 지금 뭐예요? 삼계탕 하려고요. 왜? 왜 삼계탕? 월요일 날이 아마 말복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몇 가구 있잖아요, 어르신들.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또 저희 뭐 밥도 맨날 갈아주시고 공짜로 막 이것저것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총무님 복날이니까 좀 드리려고 삶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삶으려고? 지금 8마리 정도? 그래서 총무님네, 그 다음에 우리 옆집, 그 다음에 고 옆집의 옆집, 우리 앞집, 이렇게 해서 한 8마리 정도? 인원수별로 하나씩 뭐 1인 1닭 아닙니까? 그죠? 8마리 정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삶아서 일단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지인분들 불러서 저희 뒤에 데크에서 좀 같이 먹으려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주변에 계신 분들 미리 좀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생닭을 여기 도매가로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한 마리가 예전에 내가 처음 샀을 때는 이게 2,6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3,400원인가 그랬다고 한 마리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몇 마리인 거예요? 지금 13마리요. 원래 이거 세척하고 다 데리고 와서 그냥 해도 돼요. 깨끗한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8마리. 이거 남은 건 저희 먹을 겁니다. 이제 저희 DM이라고. 뭐 손질을 하냐면요, 이런 데 어차피 안 먹잖아요. 그죠? 끝에 이런 데는 드시기 좋으라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 기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 보통 이런 데도 좀 미리 잘라내고 이거 똥집도 거의 안 드시거든요. 이것도 잘라내고 그런데 이게도 미리 살짝 손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남아있는 자재구리한 것들이나 혹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털 같은 거나 잔여물 남아있는지 이런 데 보면 어깨에도 지방이 많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조금씩 잘라주면 돼. 이런 거 손질해주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국물 맛이 좀 더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보시면 안에 여기 뼈 사이에 있는 이렇게 내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제가 못해요. 업체에서 이런 거 이제 손으로 제거해주면 되죠. 이거 그냥 먹어도 됩니다. 참고로 먹어도 되는데 쓴맛이 조금 더 나요. 이거 있으면 쓴맛이 이제 제거해주면 좋죠. 이렇게 제거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서 깔끔하죠? 8마리 한 방에 남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한방백숙 재료하고 그런 것들 들어갔거든요. 대추하고 삼하고 당귀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뭐예요? 저만의 꿀팁이 있습니다. 어떤 거? 이거 넣으면 무조건 백숙이나 삼계탕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바로 마늘. 통마늘. 네, 통마늘 1kg입니다. 무려 1kg. 뭐 8알 이러잖아요. 아, 그거 많았어. 1kg. 자, 이쪽으로 씨. 저는 마늘을 때려 부어요.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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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끼가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때려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압력밥도 조금만 남습니다. 이 압력솥 예전에 사는 건데 인덕션이 안 돼서 이 하이라이트로 따로 또 합니다. 자, 보면 곱창 타이머는 30분 좀 덜 거야 아마. 일단 30분 해보고 35분 잡겠습니다. 끓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6호닭이에요. 6호닭 되게 연한 닭이라서 금방 익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걸렸네요. 보통은 한 40분이면 되는데 8마리가 들어가니까 와, 끓는 데만 한 40분 걸렸어. 끓는 데만. 끓기 시작하는 데만 공개합니다. 우와. 아, 왔다. 우와. 자, 마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 완전히 먹으면 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달아, 달아. 이 정도까지 푹 익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잘 익었는지 한번 찔러봅시다, 이걸로. 닭가슴살. 아우, 잘 익었죠? 어우, 잘 익었네. 이렇게. 한 마리씩 담아. 으차. 자, 오토, 가자, 고!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Easy as pie 레몬 애플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such a pity? 맛이 가셨어? 맛이 가셨어. 갑시다. 다음 주에. 말복이라고. 아무도 안 왔어. 근데 내 가져 놓고 되지. 아니 아무데나 저 앞에다 그냥 놓으시면 돼. 나중에. 아무 때나. 끝날 때. 천천히 내릴 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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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도 해가 아유 드시면 돼요. 갈게 어머니. 갈게 어머니. 아 괜찮네. 삼계탕 나누기 오늘 미션 완료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먼저 베푸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뭐 착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다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저분들이 뭐 주변에 이웃 왔다고 먼저 막 이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또 바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저희가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머님들 평소에 좀 잘 안 드시는 것들 못 드시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해드리면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어머님들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농귀촌 하셔갖고 막 집 쌓아놓고 철없는 것처럼 나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지내면 굳이 귀농귀촌 하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말하면 도시에서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즐겨야 돼요. 정이라고 생각해야죠. 아, 막 간섭해 이러면 시골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골은 워낙에 변화가 적잖아요. 어느 집에 누가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뭐 말이 돌고 막 이러는데 이걸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봤을 때 나쁜 것 같지만 막상 또 어떤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또 17일만 막 3, 3, 5 모여서 도와주신다고요.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귀농기 전화하셔서 주변 분들하고 이웃분들하고 정 나누시고 그렇게 내가 먼저 아 내가 좀 손해보는데 아, 내가 이익 봐야 돼 저 사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내가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런 대가상 없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베풀고 하시다 보면 서로서로 다 좋아집니다. 저희도 지금 최근에 마을 행사 이런 걸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편집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행사 참여하고 편집까지 하면 보통 한 16시간 20시간씩 그러니까 하루 거의 이틀이죠. 10시간씩 하면 이틀이요. 이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도 자주는 못하지만 좀 큰 행사는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귀농귀촌 하셔서 좀 따뜻하게 지금 저 비 많이 오고 장마 때 어르신들 뜨끈하게 백숙 한번 드시면 건강에 좀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나누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